몽당연필이 예쁜 오핀이 됐습니다. 알루미늄 캔은 화려한 팔찌로, 비디오 테이프는 감각적인 목걸이로 재탄생됐습니다. 특히 과자 봉지를 철사에 감아 만든 목걸이는 어린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과자 봉지? 진짜 이거 과자 봉지야. 이번 환경예술 전시회는 캔, 수세미, 과자 봉지 등 못 쓰고 버린 재활용품을 장신구로 만들어 사람들이 쉽게 환경 문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제가 사용한 손걸레랑 고무장갑, 고무 발판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재료에서 나오는 세균을 모티브로 했는데 환경보호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보호나 환경운동을 좀 더 문화적이고 대중적이고 재미있는 캠페인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함께 기획한 환경재단과 경기대학교는 친환경 프로젝트 공동수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9월에도 환경위기 시계를 조형물로 표현한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위기 시계는 환경재단과 일본 환경단체인 아사이그라스 재단이 1992년부터 매년 공동 발표하는 것으로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정부, 학계, 기업 등 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문가들이 느끼는 인류 생존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지구 환경의 악화 정도를 나타냅니다. 12시에 가까울수록 인류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9시 31분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 위기 시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와 또 이미지를 갖다가 어떻게 전달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반지를 가장 잘 만드는 그런 남자입니다. 반지를 갖다 많이 만들다 보니까 반지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은 약속이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에다가 어떤 우리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이야기를 담아보자. 재활용품을 장신구로, 그리고 인류 멸망의 불안감을 시계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BS 안경원입니다.